안녕하세요. 서칠교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미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불교조각가예요. 불교조각가는 하는 일이 그 절에서 필요로 하는 조각상들을 조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하고 그 외에 절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다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다 뭔가 멈춰있는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참 물색 없이 계절은 잘 넘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봄이 이렇게 오고 하다 보니까 작업장 주변 정리 이제 봄 되고 하면은 그간 겨울 동안 쌓였던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배수로 공사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런 정비들 하고 이제 작업장들 다시 또 1년간 잘 쓸 수 있도록 다듬고 그런 작업들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는 그 제목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예요. 네. 이거를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작가로서의 관점으로 우리 불교 미술들을 바라보면서 그간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이 아닌 그냥 아주 개인적인 제가 바라보는 눈으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도 요 정도를 알고 이제 우리 불교 미술이나 문화재들을 보면은 와, 내가 원래 아는 사람 만나면 더 반가운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더 관심 있게 보게 예, 되고 그런 호기심이 것들, 생기고 예, 예. 그런 호기심 유발 관심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일들을 여기에서 이제 불교 미술 작품들 소개하고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볼 작품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예. 해주시겠어요? 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그 부처님을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작품을 보고 제가 똑같이 모작을 한 거예요. 모작품이구나. 네. 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에요. 이름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나요? 그렇게 길게 지어졌으면은 그죠? 큰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연가 7년 명이라는 거는 오.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이 연가 7년이라는 그 명호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걸 주인공으로 해서 금동열의 금동은 재료, 열에는 이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 계시기 때문에 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금동열의 입상은 그 금동 재질의 열의상이 서 계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기에는 그 장명을 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재료가 먼저예요. 재료, 그 다음에 그 도상, 그 다음에 형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어서 장명을 해요. 도상이요? 예, 도상이라는 거는 의미인가요? 이 상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인가 보살인가 나한상인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처님은 고구려 부처님이에요. 네, 고구려 부처님이고 고구려 시대 그렇죠. 고구려 시대. 만들어진. 네. 우리나라 불교가 어떻게 전래되어 왔는지 학교에서 좀 배우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럼 요 순서만 한번 딱 봅시다. 좋아요. 예. 그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그 정설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고구려가 있고 네, 그 밑에 백제가 있고
그 옆에 신라가 있죠.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가 그 중국과 국경을 아주 넓은 국경을 맞닿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먼저 이제 불교가 유입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백제는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네네.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고구려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를 들여왔고 그리고 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불상을 오늘 첫 번째로 이 불상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불교랑 이제 고구려랑 이렇게 많이 네. 의미가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오늘 제일 먼저 한번 해보자.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네. 작품 선정이었네요. 자, 이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부분은 네. 바로 뒤에 있어요.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자, 글씨가 자. 쓰여있네요. 그죠? 네, 한자로.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꽤 많아요. 한 마흔 몇 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글씨에 불상을 언제 조성했고 누가 어떤 의미로 조성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 적혀 있어요. 아, 여기 그렇게. 네. 뒤에 내용을 보면 네. 연가 7년 기민년 이게 서기 539년인데요. 고구려 평양성에 있는 동사라는 절에 주지경이라는 스님과 그 제자 연이라는 스님을 비롯해 사도 40인이 천부를 조성해서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39불인 인현의불은 비구 법영이 공양한다. 요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아~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천부를 조성을 해서 이거를 널리 퍼뜨린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천불이 천개의 부처님인가요? 네, 아~ 맞아요. 천개의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아주 넓게 퍼뜨려서 어떤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요 부처님은 29번째 부처님이고 이걸 비구 법영이라는 스님이 조성을 한다 하는 그 공양했는 사람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아. 그 문화재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 글이 적혀 있는 그러니까 명문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엄청난 사료적 가치가 있죠. 그 역사와 그 시대 배경과 거기에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게 발견은 1960년대에 그 경남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네. 고구려 불상이 그 경남 지역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됐던 거고 네. 그리고 이 부처님이 발견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함부로 거래를 못하고 나라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발견했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네, 글씨가 써 있으니까 네. 더.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아, 발견한 사람이요? 보상금. 몇 천만 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몇 천만 원. 되게 이게 엄청나게 그 중요한 작품이고 그래서 네. 그 60년대 당시에도 그만큼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땅 주인한테 돈이 주고 그걸 발견한 사람한테 주고 땅 주인 둘한테 줬는데 네. 각각 20만 원씩 줬어요. 20만 원이요? 너무 짜다. 이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그죠. 네. 그게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나도 태어나기 전이라 그 돈의 가치는 잘 모르는데 네. 그 전과 그 후로 봤을 때 그때까지 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내준 액수 중에는 가장 큰 액수였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이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그 60년대 말에 국보들을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국보들을 한 자리에 놓고 덕수궁에 있는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날 이 작품이 도난을 당해요. 어머나. 누가 훔쳤어요? 네. 어머나 어머나. 그게 정말 무슨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작품 유리관에 잠금 장치가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때 마침 마지막 날 한 2시간 정도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되고 그 사이에 이게 없어지고 그 안에 쪽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완전 계획된 네. 그 도둑놈이 쪽지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 쪽지 안에 뭐래더라? 세계 기록을 위해서 자기가 이거를 뭐 훔쳐간다나? 뭐 언젠가 돌려주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적혀있었던 거야. 네. 그게 막 전국에 뉴스가 나가고 이러니까 어머나, 어머나.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담당자한테 막 전화를 했대. 전화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가져가서 자기가 어떡하고 이거 그렇게 되면 팔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는 말이 뭔가 하면 그 국장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거 뭐 진짜 금도 아니더만 이랬대. 그 사람은 이게 금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금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전체가 금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우리 같이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이게 금이 아니라 하는 걸 다 알았을 텐데. 아, 그래요. 금도 그냥, 아닌데. 그냥 번쩍번쩍하니까 금인가 싶어서 그걸 훔쳐갔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24시간 안 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근데 다행인데 그렇게 이 사람이 막 이걸 숨기고 뭐 제3한강교 교각 밑에 숨기고 막 그랬던 거기에서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왔을 때 거기서 찾긴 찾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 금 보이죠 여기 쭉 가 있는 이 금 이게 원래 출토 당시에도 좀 있긴 있었어요. 아, 네. 측면 보면 알지만 이게 굉장히 얇거든요. 네. 얇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꺾여져 가지고 금이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좀 더 분리가 돼 버렸어요. 아, 떨어졌어요. 네. 어머나. 그래서 여기에 이 양쪽에 그 같은 클립으로 이렇게 집어서 지금 집어놓은 상태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이게 다 떨어졌구나. 네. 도난 전력이 있는 그 작품 앞에서 파짱도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네. 서 있을 때 그 주변으로 이렇게 빛 푸른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목만 막 듣는 거야. 듣고 이게 국보 몇 호라고? 119호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현계를 이렇게 만들 수